클립을 해볼 건데 더블 테이크라는 어플인데요. 이게 기본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어플인데요. 얘의 가장 특이한 점은 다중 녹화가 된다고 합니다. 이렇게만 앞과 뒤가 같이 녹화가 되는데 왜 브이로그 찍으시는 분들 원래 자기 얼굴이랑 풍경 담으려고 카메라 두 개 연결해서 많이 하시잖아요. 핸드폰 두 개 하신다거나 근데 이렇게 이제 어플을 쓰시면은 하나만 딱 놓고 해도 되는 거죠. 그래서 렌즈 버튼을 누르시면은 네 가지 렌즈에 화상이 뜨는데 저는 아이폰 11 프로가 네 가지거든요. 11 아니다 하시는 분 세 가지밖에 안 나오겠죠. 셀피 모드, 와이드, 울트라 와이드, 텔레가 되는데 최대 두 개까지 고르실 수가 있어요. 제가 셀피랑 와이드 두 가지를 고른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 두 가지 화면을 녹화하는데 녹화 방식도 여러 개가 있거든요. 기본적으로 PIP 사진 속의 사진 모드, 이거는 두 가지가 하나로 찍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앞에 계신 저희 감독님 두 분이랑 제가 한 앵글에 나오는 기도가 있고요. 한 번 더 보여드리면은 분할합니다. 이거는 화면을 절반 나눠가지고 앞쪽에서 뒤쪽은 이쪽 이 보이게 돼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세퍼레이트 모드가 있어요. 갈라진 모드라고 해서 뜨는데 두 가지 영상을 뜨거든요. 녹화가 따로 돼요. 나중에 편집할 수 있는 거예요. 두 개가 딱 정리되니까 나중에 정할 수가 있어요. 그냥 난 녹화만 넣으면 되는 거죠. 이런 편한 모드가 있습니다. 갑자기 제가 릴리와 함께 이 영상 한번 찍어볼 건데요. 어떻게 찍히는지 모르겠고요. 릴리가 가까우니까 릴리아를 울트라 와이드 초음으로 화면을 보고 일단 셀카 찍어볼게요. PIP 모드 하시면은 제가 정면 크게 있고 릴리아가 여기서 PIP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. 이렇게 위치를 올릴 수도 있고 분할하면 저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. 절반을 딱 잡아가지고 오른쪽은 릴리아 왼쪽은 제가 먼저 돌아다니면서 딱 두 개가 같이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